되려면 애들이 이제 붙여보는 거죠. 지금 이거 흐리다고 뭐 물고기들이 뭘할건 아니잖아. 맞는 건 아니야. 맞는 물이 아니야. 이어갖고 이거 한 며칠 좀 넣으세요. 지금 박테리아가 있는 애들이라. 이렇게 놔야 되구나. 했어. 어우 잘했어요. 식탁에 놔둘래? 아빠가 이따 해줄게. 이게 어느 정도 모래에 파묻혀도 상관없는 거죠. 네. 겨탁합잖아. 저런 유목이 비싸. 분재 같은 유목. 네, 해놓으니까 약간 크다. 얘가 다 안 들어갈 수가 있다. 물이 많아서? 거의 찰방찰방 될 것 같은데? 거실에 물탱크를 놔줘. 이제 안 나오는 소리 다 났어요? 한 방에? 대박이다. 금색이지. 아 열받은 금색 되는 거예요? 얘도 어차피 제가 모래 넣으면 알아서 피할 거잖아요. 제가 오늘 밤 내일 오전 열심히 모래를 깔고 해서. 괜찮네. 응. 아 물도 됐다. 이게 얘들이 만약 조금 먹으면 지금부터 상태 안 좋은 거죠? 막 난리나. 이렇게 내가 그래도 최저 그 원래 했던 요가 그대로 가져온 거라 괜찮을 거야. 그거 저 하우징 저 해줘가지고 그 원래 했던 말 그대로. 나 그냥 물고기 봐봐. 물고기 물고기 봐봐. 새우 갖고 오면 저 크기는 다 좁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의심치. 나중에 넣을 거예요. 이건 저거 가재 같은 거. 아 모자 모자 됐네. 이거 움직이네. 벌써 했으면 난리 났어. 이거 에어컨 튼다고 얘들이 뭐 온도 영향 받을 수준이 아니잖아. 이게 물량이 물이라서. 워낙 많아갖고 그렇게 갑자기 물이 이렇게 변하면 딱 좋네. 25도 아니야 이거? 야 좋아. 그런데 25도 야. 과장님 딱 잡으셔. 좋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잘 위반한 것 같아요. 아, 그거 봤죠? 네. 호빵 그거 봤죠?